오늘 에베소서 벌써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 1장까지는 지난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2장으로 넘어와서 제목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 먼저 어떤 질문으로 오늘 내용이 흘러가야 되는가를 제목을 먼저 보면서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새로이 입력하고 듣는 것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좀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였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억해 가면서 말씀을 좀 전하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 나는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제 답인데, 여기 그 1절에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 생략이 된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2장은 1장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1절은 첫 번째 나는 누구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덧붙일 것도 뺄 것도 없는 꽉 찬 대답입니다. 우리는 누구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여기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얘기입니다. 원문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가 아니고 죽었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은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가 아니라 허물과 죄 안에서 공간과 장소 개념을 설명했어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었다. 누가? 우리가.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장소 개념, 공간 개념으로 우리의 실존을 설명하려고 모든 기록의 스타일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오늘도 허물과 죄 안에서 이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실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원리인데, 범죄한, 그래서 타락한 첫 인류인 아담이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 너 왜 그런 짓 했냐 이렇게 아담에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뭘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성경에도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장소로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시간과 역사의 공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홍해를 건네게 만들죠. 그리고 그를 어디에다가 던져놓습니까? 광야에다가 던져놓아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더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또 어느 공간으로 집어넣죠. 그렇죠. 가나안이라는 공간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네가 누구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내게 먼저 엄숙히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가, 그 공간이, 그 장소가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허물과 죄라는 공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그래서 장소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던 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생각도 데드 브레인, 뇌가 정지가 되고 또 모든 우리 육체가 마비가 되고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져 나갔다. 자,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겨울이 오죠. 그러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그 가지가 마치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살아있다는 게 언제 티가 납니까?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이 보였던 나무 가지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잎이 연두빛이 나는 잎사귀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과실이 맺어져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 원 둥지에서 끊겨지면 처음에는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멀쩡해요. 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나 끊겨진 가지나 큰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그 가지는 물기가 점점점 말라지고 잎이 다 말라서 비틀어져가지고 바스라져 버리고 나무는 점점점 썩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죽었던이라는 말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둥지에서 끊겨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죽었던,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였는가? 그렇게 죽었던 존재예요. 죄와 허물과 한데. 자,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진일보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것도 무슨 개념이죠? 공간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른다. 따른다라는 말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도 하나의 장소란 말이에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 허물과 죄라는 그 길에서 우리는 그 세상 풍조를
매력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악인의 길에 서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악인의 길이라는 건 오늘 에베소 2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십시다.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가장 낮은 대기권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 권세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잡은 것처럼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에서 끊겨진 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미혹의 길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속아서 그 길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3절을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런 우리 몸,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육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 아까도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했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밤을 지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는 표가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자마자 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일 먼저 마주한 일이 뭡니까?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만난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뭐냐 했을 때 성경은 아말렉을 육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상대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상대적 개념을 통해서 뭘 영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가 하면, 아니 구원을 얻었는데 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아말렉은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억과 추억과 그림자예요. 우리는 훨씬 애굽 쪽에 삶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수준이 바뀐 게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로 어느 날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수준은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동선수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하루아침에 운동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단한 투쟁과 반복되는 연습과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와 감독들과 동료들을 통해서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아이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뭐 부자 된다고 그러고 집도 산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불편하고 당연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애굽 쪽의 삶이 훨씬 익숙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지와 왕자라는 그 소설에 보면 닮은 두 사람이 역할을 바꾸죠. 그래서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 집무실에 방에 들어가서 흉내를 내는데 깜쪽같이 다들 속아요. 그런데 침대에서 잘 수도 없고 음식도 안 맞고 뭐 왕자로 살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전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맨바닥에서 막 자고 그러죠. 그런 삶이 훨씬 익숙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계속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따라서 합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 그게 맞는 거구나. 왜? 우리의 과거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복음은 십자가의 의미는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을 개선해 주거나 좋은 인간으로 만드는 작업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랬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된 공간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는가? 위대한 반전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되는가? 4절을 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도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but 이게 학자들은 위대한 반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위대한 접속사를 번역상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빠뜨렸어요. 여기 원래 들어가야 될 얘기가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뭐라고요? 위대한 반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절을 보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말이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 중심 주제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자, 여러분, 함께 살리셨다고 했을 때는 앞에 어떤 큰 전제가 이미 포함된 걸까요? 함께 죽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살리시고 함께 죽고 함께, 여기 원래 살리셨다는 말보다는 좀 거칠지만 직설적인 번역은 함께 일으켜셨다는 말이 옳은 표현입니다. 부활적 용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만 살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살린 것도 아니에요. 함께 죽었고 우리를 묶어서 거기에 함께 죽으셨어요. 거기에서 그 순간 우리의 죄값은 완전하게 지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청년들은 그런 질문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데 왜 그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들끓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지불됐지만 수준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뭐든지 단박에 되는 법이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비결이 없어요. 단박에 어떻게 돼요? 그 평생 한 종목의 운동만 하는 선수들도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하죠. 엄청하죠. 국가대표로 그 국가대표까지 뽑히려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왜냐면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놨는데도 이 골대 앞에서 골키퍼가 없는 노마크 찬스였는데도 똥볼을 날려요. 2002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그 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진 모 선수가 후반전에 교대로 들어와서, 이건 노마크 찬스예요. 불어도 들어갈 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달려오더니 세상에 그냥 어느 나라하고 그 미국전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열심히 텔레비도 자주 나오고 그래요. 그걸 세상에 한국을 들었다 놨죠. 그때 그거를 똥볼을 날려요. 그 사람이 축구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기다려줘야 돼요. 서로가 참아줘야 돼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긴 제대로 번역을 했네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앉히시니. 자, 앞을 보실까요? 이거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맞죠? 예.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은 왜 거기 앉히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로 앉히신다는 뜻이에요. 내 앞으로의 모든 대권을 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모든 이 땅에 이 온 나라의 권세를 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의미로 우편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우리를 거기에 함께 앉히셨대요. 전혀 감각이 없죠. 예? 너무 엄청난 거는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여기 송태근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약속입니까? 성경의 약속이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 부활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중요한데 십자가도 중요한데 그 너무 더 어마어마한 우리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원론적으로 지금 앉혔어요. 그것을 지금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의 예정된 계획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텨보세요. 하나님이 실패하나 안 하나?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 6절이 그 약속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띄워주실까요? 이 설명을 좀 듣고 세 번째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이 당시 로마의 황제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세금은 여기서 소득세, 그 다음에 인두세, 인두세라는 것은 머리 숫자대로 1인당 매긴 세금 액수예요. 이게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이건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돈을 사용하는 걸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때 예물로 드리는 걸 목을 내놓고 싫어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동전에는 첫 번째, 다음 절을 볼까요? 다음 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어떤 돈을 갖고 왔죠?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세금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세금이니까 내야죠. 그러면 누구에게 반역이 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그 뒷면에 새겨진 글, 글이 뭐죠?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당국자들에게 걸리게 돼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로마 정부에 또 반역이 되게 돼 있고, 어려움에 빠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갖고 와라. 다음 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죠?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그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이죠? 가이사를 위한 글이에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가이사 거죠. 그래서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운데 빠졌어요. 글자 하나가. 그러나 but 그러나, 이 그러나는 앞에 전체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여러분, 그럼 자, 하나님께 바칠지 가이사에게 바칠지 선택하라는 얘기가 이건 아니에요. 이거 선택으로 잘못 이해해서 이 종교 그 세금 낼 때 이 본문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 전혀 거기에 관련된 본문도 아니에요. 이 본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형상과 글에 힌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럼 우린 당연히 누구 거예요? 옳지. 우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바쳐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일생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다. 장소 개념이에요. 이탈되었던 위치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다. 장소 개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세대들에게 오고 오는 역사를 넘어서 이 복음이 나뉘어지고 이지러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복원이 되어서 원래의 자리로, 아담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아담이 아담의 모습으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마지막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아담의 모든 혈통을 끝내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거기에 대한 종결 선언이에요. 첫 아담의 모든 죄악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다 빚을 청산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지러진 그 잃어버렸던 형상을 복원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자기 어떤 확신, 자기의 어떤 결의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인데, 은혜인데, 그걸 자꾸 자기가 구원의 조건으로 붙드는 이상한 가르침이 주변에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던 것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어불성설이지. 살려놓고 수사학적으로 내가 믿었으니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건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이 만물의 질서 속에도. 해가 아침마다 어디서 떠요? 예? 동쪽에서 뜨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아무도 누가, 아, 그거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건 틀린 겁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 그런 맹꽁이가 어디 있어요?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적인 원리를 따지자면. 그 누가 그런 과학적 설명으로 태양이 뜨는 거를 설명을 해요. 그걸 우리는 문학적 표현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었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눈이 열어져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다. 그걸 전부 내 공로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8, 9절이 전부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여러분 심지어는 선한 일도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브랜드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아쉬운 게 없어지고 이러니까 자꾸 교회라는 덩치, 규모, 브랜드를 자꾸 자랑해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요즘 한국교회가 뿌리 뽑아내야 될 중요한 골자입니다. 오직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한 힘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힘이라는 것은 그분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는 걸 자랑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론 첫 번째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함께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삽시다. 쪼잔하게 말이죠. 예? 치사하게 살지 말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 이거 은혜가 돼요. 이런 말. 그러니까 영화들을 좀 보세요. 그래야 설교가 이해가 돼요. 작가들 참 그 멘트 날리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구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조금 부족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뭐 새끼 굶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리를 근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명분이에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 자, 선한 일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그래요. 에이,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 그래도 너희들이 했잖아. 이게 유혹이에요. 예?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단호하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